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좋은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그리고 인사이트 TV 오동현 TV 이렇게 공동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 지금 인사이트 TV가 요즘 많이들 보시던데 지금 사정이 송출이 안 되고 있네요. 오동현 TV는 오동현 변호사님이 아직은 라이브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진걸 TV 단독으로 지금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KTK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 오동현 한국 변호사님과 함께 시국 이야기도 해보고 사는 이야기도 해보고 검찰 비판도 해보고 또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요즘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익 변호사 모임도 만들고 있으니 그 이야기도 익히고 계신 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돌아와 주시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또 방금 전에 4시부터는 고발 뉴스를 무려 100분 가까이라고 갔더니 좀 지쳤어요. 방송 확실히 진이 빠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진걸 TV로 와주시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죠. 인사이트 TV님이 오동현 변호사님 화이팅! 이렇게 벌써 올려주셨어요. 서영님께서도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댓글 채팅 달아주셨어요. 자, 오 변호사님, 먼저 본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도 아시지만 네. 모르는 분은 또 모르는 우리 오 변호사님 자기소개 또 재밌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이제 10월 26일이 저희 검사 발족 1년입니다. 오, 작년 10월 26일 날 예, 예. 제가 검사 만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한동훈을 네, 고발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저는, 잘하셨습니다. 네, 정치 검찰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견제하고 정치 검찰들이 불법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검사 모임에 대한 소개고 네. 그동안 뭐 저랑 같이 고발, 저희들이랑 같이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고발하는 것도 있고, 네네. 저한테 검사 모임 활약상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인간 오동현 변호사는 어떤 분입니까? 스포츠 연예 전문 변호사란 이야기도 있고, 네. 요즘 프로야구 시즌인데 프로야구 선수협 자문 변호사는 이야기도 있고, 네네. 인간 오동현은 어떤 사람인지, 네. 변호사 오동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006년에 이제 사법고시 48회로 합격을 해서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바로 로펌에서 계속해서 로펌에서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뭐 스포츠나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좀 다양한 단체들을 또 고문 변호사도 많이 맡아서 좀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선수들하고의 그런 어떤 친분 관계도 꽤 많이 쌓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형사 사건을 좀 전문으로 해서 좀 형사 사건을 좀 많이 네.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네.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협. 네네네. 장문 변호사는 어떻게 그래도 기회가 있을까요? 요즘 지금 한국 시리즈 중이라서. 네네네. 그 관심 지금 오늘도 하고 있나요? 네, 아니 오늘은 쉬는 날. 아 어제 두 번 해갖고 오늘 쉬는군요. 네네네. 그 당시 프로야구 선수협회 공문 변호사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회장이 없이 좀 이렇게 공석으로 좀 이렇게 있다가 그 이대호 선수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네, 저보고 좀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문이 아 이대호 선수 때 회장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좀 고문 변호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네 선수협 고문 변호사로 네 지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협 자문 끝났습니까? 네네네네 이제는 회장이 바뀌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 회장에 따라 그것도 바꿔버리나요? 그렇게 뭐 또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보다는 당시 좀 선수협을 다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2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좀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본업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 돈도 벌어야지. 그래야 투쟁도 하고 기부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 또 나중에 이제 혹시 저기 과천의왕 쪽에서 풀뿌리 정치활동도 준비하시고 네네. 그랬으니까 정치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죠. 예, 자 우리 오동 변호사님 계속 지금 말씀을 쓰고 사시는 데는 과천? 의왕에서. 의왕에 살고 계시고 네네. 저희랑은 검사 모임 하면서 고발도 많이 하고요. 네네.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골 우리 연대 파트너신데 일단 그거 아까 우리 오동현 TV는 이제 시작한 거고 네네. 소래소래 방송을 시작하셨던데요. 그거 한번 소개 좀 소래소래 정법 시대. 아, 네. 천공에 맞서는 정법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천공과는 결을 달리하는 정말로 네. 진짜 정법 네. 시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천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네. 그런 정말 정법 정통 시대. 정통 법률의 시대. 네, 네. 정통 아니까 올바른 법률 한자가 아니네. 네, 네. 바를 정자가 아니라 네네. 정할 정자는 네, 저거죠. 네네. 저걸 뭐죠? 정찰 정자라고 네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그러니까 저 정찰 때 정자가 바르게 하다라는 정이 있더라고요. 바를 정자 달리니까 네. 법의 제자를 찾아주는 시대란 뜻이네요. 네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내용은 그 한 주간 있었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그런 사건들을 1부에서 좀 다루고요. 그리고 2부는 좀 이렇게 이슈인 좀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네,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2부 해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회 방송했고요. 이제 항상 월요일 10시죠. 제가 금요일에 녹화를 해서 월요일 10시에 방송 내 보내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이제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좀 이제 라이브로 소리에서 두 번 나갔고 네, 네. 오동현 TV에도 네네. 오동현 TV도 올라오는데요? 네네. 같이 10시에, 네. 월요일 10시에 같이 올라오고. 동시송출 하는군요? 네네네. 오, 3일 전에 500위에나 봤는데, 오동현 TV에서요? 그전에는 조회수 10회도 있지만. 왜냐하면 네, 현재는 맞습니다. 구독 41명이니까 충분히 네네. 부를 수 있거든요. 네네. 오. 그러니까 오늘도 동시송출 할 거 그랬네. 그러게요. 이미 늦었죠? 네네네. 텅디피디님 이미 늦었죠? 오동현 TV는. 오동현 TV야.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여기서 제가 지금 딱 같이 동시에 틀 수 있어요. 아 나중에 그럼 올리는 네네네. 거 지금은 네네네. 저기 떠튼 PD님 실무에 부담이 네네.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검사 모임은 도대체 어떤 모임입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민변은 많이 알잖아요. 민변 민주사회라는 변호사 모임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제 검사를 변호사는 검사 모임은 검변인데 검변. 네네. 언뜻 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 모임으로 오해하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정치 검찰 때려잡는 검사들의 맞습니다. 모임, 변호사들의 네. 모임인 거거든요. 정치 네네. 검사를 검사는 누구한테 도대체 검사 범사 받나? 사람들은 거의 감찰도 안 하죠. 감사는 감사도 안 받죠.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정치 검찰이 또아리 들고 자기 검사와 검사 가족들이 비리까지도 다 비호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아예 정권까지 찬탈해갖고 당에는 한동훈 세력들이 용산에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정치검찰들이 또 여사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육사위에 검사 있고 검사위에 여사 있고 여사위에 네.
천공법사도 있고 명태균법사도 있고 건진법사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 금사검사범이면 도대체 뭐라는 네. 것인지 한번 썰 한번 풀어주십시오. 요즘 또 이게 시대 정신이 또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게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과 또 이제 여당의 대표까지도 이제 검찰 출신이 이렇게 되면서 너무 그 뭐 80년대 군부 독재보다도 더한 이런 어떤 검찰 독재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이 검찰들이 어떤 특히 정치 검찰들의 불법과 또 부당한 부분들, 이런 편파적인 그런 어떤 수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법 전문가들로서 변호사들이 한번 법으로 한번 다뤄보자. 아,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법에는 법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검찰에는 정치 검찰은 국민들이 때려잡아야 되지만 그 전에는 이 검사를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법으로. 네네. 예. 저희가 뭐 법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형사 고발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문제 되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금 고발을 계속 진행하고 네. 또 그런 고발 내용을 또 이렇게 국민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기자회견 또 이렇게 하고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줄여서 이제 검사 본다 네, 그러는데 네. 저번에 처음에 한동 박찬도 원내대표랑 한동훈 고발하는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네. 이제 그 작년 10월 26일에 검사 발족을 하면서 이제 그 저희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 특히 정치검찰의 그 당시 정치검찰의 가장 대표격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와, 한동훈 법무장관을 네, 저희가 고발하는. 너무너무 깐족깐족되면서 국민들을 그러니까, 네, 괴롭히고 야당을 네, 괴롭히고 네, 네. 범민주 진보 개혁세를 모욕하고 음해하던 자였죠.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한테 약간 가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도 불쌍하다 그러는데 불쌍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쁜 놈들끼리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고놈이라 할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발해 온 것도 꽤 되신데 네네. 뭐뭘 특히 고발했는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유동규 같은 자한테 역고발 당해가지고 네, 고생하시던데 네. 뭐뭐 고발했는지 그 좀 이야기를 약간 더 재밌게 좀 하세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막 웃겨라는 건 아니고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저 뭐죠? 액센트도 넣고 알겠습니다. 강약 저절도 해가지고 잘못하면 다녀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동현은 앞으로 큰일 나셔야 되고 오동현 TV도 키워야 되고 서울에서 방송도 시작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돈으로 검사를 검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법률가의 전문성으로서 검사들의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항에서 살고 있고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도 잠이 와. 알겠습니다. 술 먹으면 재밌던데. 저번에 우리 간토대학사 1923 영화 끝나고 그 영화 감독님 PD님 왔는데 웃어 후련이 나타났어요. 안소영 의심일까 목소리부터가 약간 껄렁껄렁 불량불량해. 아 왜 이 시간에 어디세요? 여의도를 헤매고 있는데 안소장 어디야? 아 예 변호사 올라오세요. 오더니 막 본인 먼저 이야기도 주도하고 엄청 재밌었어요. 이제 음주라방을 한번 해야 돼. 그다음에 또 아니, 저번에 변호사님한테 한번 더 왔어. 대한경제 부흥회하는 네네네, 그 우리 맞습니다. 책 1차 내부 분석 때에서 막 영화 배우님들랑 다 모였고 2차 가면 또 와라는 유치원은 안 오고 검사 변호사 보면 이희성 변호사님은 익산에서까지 올라와가지고 네네. 우리는 한창 먹고 이제 본인은 쉬고 싶은데 또 나타나는 거야. 어디야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저는 도망갔는데 12시 한쯤에 넘피는 이희성 변호사 2시까지 붙잡아놓고 네네 같이 안 되겠네 소주 좀 갖고 와야겠어. 자, 잠깐만 예. 여러분 잠깐만 안 시원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역 경제 살려야 되고 내수 경제 살려야 됩니다. 한 모금 마세요. 아 네. 원래 술 또 좋아하시잖아요. 아, 술 좋아하죠. 한 모금 네. 마세요, 그러니까. 예. 야, 너무 많이 먹어. 오유 아유 아유 아유. 안 시원해가지고. 아 이게 소주는 네. 안 시원은 맛있어요. 오 이재일 변호사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아 이재일 변호사님께서는 오동현 변호사님이 품위 유지 의무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호사님 그거 아니거든요. 술 안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이따 지역 경제 살리라니까. 이 변호사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 오시고. 자,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도 곧 오십니다. 네. KTK 아카데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 있는 미국 변호사 양성 학원을 하다 보시니까
정해진 시간에 지금 못 오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6시 반쯤 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지각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 오늘 뉴스 공장 제가 지각, 네. 언뜻 보면 지각했는데 진짜 조금 억울한 게 뉴스 공장이 잘못도 아닌데 누가 중간에 안, 저기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원래 6시 40분에 들어갔는데 6시 20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8시 40분에 시작했는데 8시 20분에 시작한 거예요. 아, 먼저 시작을. 저는 근데 또 취소하는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중간에 안 거예요. 학원에 가는 길에. 막 과속이 갖고 교 모셔다 드린 다음에 따님은 그리고 갔는데 8시 3분에 뛰어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8시 21분에만 진짜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늦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저만 이제 늦었으면 더 미안할 뻔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아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 방송인데 이상호 기자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늦으셨어요? 그러는 거 방송에서. 내가 아유 억울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8시 40분에 시작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8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왜냐면 난 사실 방송은 20, 30분 전에 일찍 가 있습니다. 습관을 들으면 좋거든요. 네네. 그러면 관계자들도 안심하고 또 이렇게 본인 공부도 더 하면서 더 좋은 방송도 하고. 맞습니다. 원래 네. 백운기 TV에서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아, 백운기 TV도. 백운기 TV는 어제, 아무튼 뭐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져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토크 시작하기 전에는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안녕 TV 안 늦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도현 변호사 같이 들어왔어요. 네, 저 원래 늦는 사람 아니에요. 더 일찍 다닐게요. 그래도 저, 일찍 다니겠습니다. 저도 좀 일찍 와서 컴퓨터에서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소주까지 한잔 모시니까 이제 말미 좀 트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예. 좀 이따 봐서 못하면 또 먹이고요. 자, 그래서 검사 모임이 고발한 자들.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윤석열, 김건희, 뭐 한동훈, 유동규 등등등등인데 제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당시에 뭐 또 문제가 있었던 그 이정섭 차장. 아, 이정섭. 네네네. 고발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잘하셨습니다. 예. 뭐 그때 한동훈 본부장 고발하면서 그 이원섭 총장과 네, 또 중앙지검장까지 다 같이. 아, 특수활동비 문제. 네네. 그렇죠. 특수활동비 당연히 그래야죠. 관련해서 네, 저희가 자, 또 고발을 그러면 했고. 그, 네. 이자들을, 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정섭, 그 다음에. 이원섭. 네. 유동규. 네네네. 네. 이렇게 인물별로. 네. 간단하게 혐의를. 네네. 네. 네. 생각나시는 대로. 뭐 자세히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게, 윤석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백 수수, 그 부분도 있고, 또 뭐,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당 활동에 관여했던 그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저희가 또 고발을 했었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당 운영에 불법적으로 네네, 개입해서 네네. 정당법 위반. 네, 정당법 위반으로 그때는 이제 중앙지검에. 그렇죠. 네, 고발을 했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처남 관련된 그런. 무슨 골프장. 네, 골프장 접대. 네, 접대부터 해서. 코로나 네네. 시기에 맞습니다. 집단 네네. 음주 회식을 해동을 네네네. 하고 거기에 재벌 대기업 간부가 끼어 있고 뭐 그리고 뭐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마약 수사 무마 네네네 네. 네. 그 진천함 댁은 우리 네. 그 강미정 아나운서님 네네네 전 그래서 현재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네.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종종 열심히 종종 오다가다 뵙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뵙고 있고 네. 그리고요 또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특수활동비 네. 거짓말도 본인도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특수활동비를 마구 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마구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법무장을 하면서 또 거짓말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법무장관 할 때 특수활동비에서 거짓말하고 아, 그렇죠. 뭐 그렇죠. 자료를 네네 자료를 없다고 거짓말하고 뭐, 자료 또 폐기도 그렇죠. 하고 또 뭐 그 시대의 그 명언을 또 했죠. 그 휘발됐다. 영수증이 휘발됐다. 뭐, 네네.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정치검찰이 휘발놈들아. 욕이 아닙니다. 오늘 방통위원장 권한된 김태규 같은 자가. 그 일부러 야당하고 국민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씨. 말 다 죽이네, 죽이네. 다 죽이네, 씨. 죽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씨만 했어야지. 씨만 했어도. 아, 야, 씨 사람이 쓰러졌네요. 하면 그러려 하는데. 그래도 일부러 딱 고개를 돌리면서 제가 김태... 야씨 네. 발 확실히 하더라고요. 제가 김태규 직무대리가 그 대구에서 판사할 때 네. 제가 사건을 때문에 몇 번
재판을 받았거든. 판사할 때도 또라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권위적이고 뭔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정말 딱 지금 이 태도가 판사 때도 똑같이 그런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했어요? 막 거의 반말로 진행해버려 아니면 고압적으로 진행해버려 고압적이죠. 상당히 고압적이고 변호사 변호사뿐만 피고인들한테 뭐 검사들에게도 상당히 고압적이고 뭐 변호사들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또 형사부에 있었는데 뭐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히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죠. 피고인들 또 무죄 추정 원칙 있고 헌법상 인권 원칙 있는데 재판 진행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변호인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상당히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국민 권익을 챙기는 맞습니다. 국민 권익이 뭐 그러더니 뭐 결국에는 또뭐 페이스북에 상당한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계속 또 썼어 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더니 역시 잔자리 찾아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고발 내용 또 한동훈. 예. 어 저희 그리고 제가 황상무도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아 황상무. 네네네. 시칼로. 네 맞습니다. 한번 테러 당해봐 정신 차리겠나 싶어 언론이 급박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항상 누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고발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 건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고발인 조사는 하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는 아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네.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유동규를 뇌물 유동규를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그 11억 상당 금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 뭐 그 전처 위자료 명목으로 썼고 또 이제 그 내연녀 전세 보증금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에 있을 때 그 남욱 정영학 맞습니다. 네네네. 씨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금액을 맞습니다. 억대인데 총 한 50억 가량 되는데 저희는 이제 명백한 게 밝혀진 것만 해도 11억이잖아요. 이게 5억 6억 이렇게 하고 한 거 11억 8천인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욱 변호사하고는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유동규는 뇌물 공여죄로 준 놈이니까 받은 유동규는 그렇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고발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기 남부청에 그래서 그 유동규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제가 마치고 나왔는데 유동규가 저희를 또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왜요?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그랬긴 했는데 그다음에 저도 고발인이고 기자회견도 같이 했는데 저는 고소를 안 했나요? 그 당시에 그 저희 검사 모임에 저랑 그 이승훈 변호사님, 그 이성 변호사님 세 명이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했거든요. 아, 이승훈 변호사님은 또 우리 안진걸 TV랑도 몇 번 방송하고 인생식당 TV 몇 번 방송하고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변호사님인데 얌전한 분인데 맞습니다. 그런 분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을 고발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그 피고발인 조사 받으러. 아이고. 뭐로 명예훼손으로? 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래요. 몇십억 받은 거. 아니 저희는 뭐 기사가 다 기사에 나왔던 부분과 그리고 김용 본장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은 제가 고소장은 제가 열람 신청을 해서 정봉회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너무 뭐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 잘 마치고 제가 또 무고로 또 고소하려고 그래야죠. 네. 저기 죄가 아닌 거 알면서 그렇죠, 고소하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저희가 저희도 그 MBC 바이든 보도를 난리면으로 조작한 이놈들에 맞서가지고 국민의힘하고 극우 단체가 계속 MBC를 고발했죠. 사실 그것도 고발 사주로 다 밝혀졌잖아요. 이번에 명태균 김대남 게다가 김대남과 다 시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당시에 이건 무고다. 바이든으로 맞게 보도한 거 알면서 난리면을 바이든으로 조작했다 하면서 MBC를 고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죄가 없는 거 알면서 고발한 거에서 무고죄로 고발해놨어요. 네네. 아니 이것도 수사를 전혀 안 해요. 이제 정권 맡기면 그때는 또 서둘러서 수사를 하겠지만 검찰들이든 경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기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맨 권력자의 편, 많이 가진 자의 편, 또 김현장 같은 변호
사들에게만 유리하게 뭐 대형 노폼, 그다음에 전관 특혜, 그다음에 검사는 검사를 봐주고 판사는 판사를 봐주고 검사 판사를 봐주고 판사는 검사를 봐주고 이렇게 뭐 본인들만의 특혜 특권 비리 공학을 만드는 거잖아요. 남은 절대 다수 국민은 사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정의적으로 정의가 또 침탈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네, 뭐 검사들이 솔직히 네. 검사들이 사건 진행하면서 계속 부르고 또 기소하고 이러면 일반인 분들은 삶이 망가지잖아요. 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재판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뭐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좀 특히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를 보세요. 그거 지금 보시면 아이고. 기록만 해도 30만 건이래요. 30만 건. 그리고 그러니까 복사하는 데만 해도 그거를 또 어떻게 일일이 다 재판 그 기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일반인 분들 같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들 다 기소 뭐 자기들 편의대로 하잖아요. 편의대로 뭐 예. 기소해버리고 또 기소해야 될 정작 기소해야 될 기소해야 사람들은 기소해야 될 건 기소 안 하고 네 기소도 안 하고 네네 범야권 진보 세력은 맞습니다. 없는 죄도 네네. 있는 죄로 만들고 사건도 조작하고 네. 실형 잘못이 있었다더라도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으로 만들고 맞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잘못은 있는 것도 없는 걸로 만들고 태산도 티끌로 만들고 또 뭐 최근에 계속 네. 밝혀지고 있지만 뭐 이렇게 참고인 진술도 검찰에서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예, 계속 예. 나오죠. 또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예.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검사가 진짜로 뭐 검사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건지 앞잡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김건희 그 중에서도 김건희의 뭐라 하게 되나 김건희의 개 김건희 우리가 이제 검찰을 정치 올리기 죽으라 했잖아요. 죽으라는 네, 말이 네. 달리는 개라는 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네. 개라 한자로 쓰면 멋있고 한글로 하면 어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개가 돼버렸죠 정치 검찰이. 그것도 아주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품에 안긴 외안견, 범야권 진보세력한테는 무조건 물어뜯어서 죽이는 사냥견, 네. 사냥개 이렇게 맞습니다.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검사들이 뭐 이렇게 아는 검사들이 위협을 한다거나 뭐 협박을 한다거나 벌써 고발당해서 피고발인 조사도 받으러 다니시고. 근데 뭐 저희는 뭐 좀 저도 뭐 이렇게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경찰서나 검찰청 다니고 하는 게 워낙 일상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검사 모임이나 어두운 면상 응원하려면. 오동현 TV. 검사 오동현 TV. 구독자가 41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구독 좋아요. 그러면 정법 시대도 올라가 있거든요. 소리 두 번 한 거. 우리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 TV에. 아, 오동현 TV. 오동현 TV. 아유, 감사합니다. 입니다. 올렸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조촐하고 소박하게 개인 방송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오늘 또 이렇게 안진걸 TV 들어와 주신 서영님, 인사이트님, 축복사랑님 특히 감사하고요. 독도는 우리 땅님. 독도는 우리 땅님 기아 팬신가 오 기아가 2승했다고. 성진장님, 캄비님, 캄비님도 아까 아 죄송합니다 눈이 아이 노안이군요. 캄비님, 이재일 변호사 TV님. 다 하고 갔습니다. 덕도는 우리 땅님과 축구사장님이 제일 오동현 변호사님을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응원해 주시면 돼요? 검사 모임을 응원하거나 함께하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검사 모임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도 좀 소개 좀 시켜 주시죠. 네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3분 정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명. 다들, 네, 다들 세를 더 늘려야 네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또 저 같이 좀 참여. 하려고 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규모가 더 커지고 이러면은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예. 그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 모임이 이 정치 검찰을 개혁하고 해체하는 데 앞장서면 나중에 이분들도 다 개개인으로도 정치를 하든 네네네. 뭐 변호사를 하든 또는 심사의 운동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다 국민들의 지지를 듬뿍 받을 것 같은데요? 네. 13명이 아니라 네. 130명까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더 늘려서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검사검사 모임 첫 출범할 때 저희의 목표는 검사검사 모임을 해체하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검찰들의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검사가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검사검사 모임을 해체하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검사검사 모임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동경님께서 구독 완료했다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검사검사 오동현 TV 검색이 어렵다고. 아, 네네네. 어떻게 해야 좀 뭘 이름을 바꿔야 되나? 아무튼 우리 텅디 PD님한테 좀 코치를 네네. 한번 받으시고요. 네, 코치를 받겠습니다. 임양진님께서 네. 열렬히 안녕하세요 응원은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즘 계속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이 드는데 오동현 변호사님, 김기태 변호사님 말 시키고 저는 종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일이 늦게 끝나갖고 아직 안 오셨고 오동현 변호사님 일정한 말투를 해갖고 제가 잠이 와가지고 소주를 한잔 먹였는데 소주 한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잔 더 먹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로 승부를 해. 너무 액센트를 줘란 말이에요, 액센트를. 알겠습니다. 어? 요즘에 제일 줄여가는 일 뭐예요, 그럼 오동현 변호사님? 네? 오동현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줄여가는 일은? 주력하는 제일 줄여가는 일은? 애들 돌보기 뭐 이런 거 말고 애들 돌보기도 참 네 주말마다 우리 그리고 2010년대 하는 토요일날 한경진 집에서도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촛불집에서도 네. 발언도 했어요. 네네네 촛불집에서 집회 발언도 맞습니다. 하고 기자회견도 잘하고 맞습니다. 네네 뭐가 제일 요즘에도 요즘 제일 줄여가는 거 요즘에 제일 열받는 놈 둘 중에 하나씩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제일 주력하는 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에는 제일 열받게 하는 놈을 처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제가 요즘에는 지금 좀 주력해서 좀 하려고 하는 게 유동규를 제가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내연녀와의 문제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검찰에서 네. 내연녀도 같이 불렀죠. 네네네. 네, 네. 거기서 둘이 셋이서 뭘 짠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내연녀를 구속시킬 테니까 너 불어라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그런 우혹이 그때 제기됐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규 진술 하나 때문에. 김용희나 정진상 두 분이 죄가 없거나 죄가 있어도 미미한 죄가 아예 없다고 저는 보는데 설령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무슨 파렴치범이니 막 징역 10년씩 구형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동규를 제가 정의할 때 네.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성도 좀 높이고 유동규를 알겠습니다. 정의할 때 그리고 네, 이렇게 네. 멋진 표현하고 정치검찰의 진술 자팔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규가 정말 그 정치검찰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들만 진짜 정말 자판기처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지만 뭐 김용 부원장, 정진사 실장 네. 뭐 다 지금 이렇게 재판받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정작 그런 유동규는 아무런 지금 제재가 별로 없어요. 자기 유튜브 10시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아니 알수를 갖 자 우리 김기태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네. 아예 안녕하십니까. 술방을 하려고 네. 작정을 했군요. 아이고. 네 볶음땅콩. 네 볶음땅콩도 가져오고. 예 네, 아유 오늘 하나 드셔야 돼. 네 우리 오동 소주를 두 잔이나 먹었어. 아유 그랬어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동현 변호사가 요즘 너무 활약이 네, 좋았는데 요즘 피곤했는지 텐션이 안 올라오고 지금 텐션 안 올라왔어. 긴급 투입됐습니다. 긴급 투입됐습니다. 제가. 김기태 변호사님 네. 너무 잘하셨고요. 네. 맨 마지막에 5분 정도만 네. 제가 나오기로 아니요. 했었는데.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이런 음주 방송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내수경제 살리하고 지역경제 우리 민생경제 우선인데 이것도 맞습니다. 다 네. 편의점이든 동네 슈퍼에서 우리가 사야지 편의점에 수익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잖아요. 아 그럼요. 하나 드세요. 네. 아 그럴까요? 네. 한 잔씩 해 드세요. 네. 한 잔씩 해 드세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녁에는 항상 술자리를. 민생경제는 살리고 가정은 파탄되고. 네. 네. 저는 오늘은 딸을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 심겹게 재수하고 있는 전국의 재수생 삼수생 여러분 그렇네요. 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자는 아빠 친구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저는 지금 꿋꿋하게 입에 술 한 잔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모금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한 잔씩 하세요. 겁나 네, 마세요. 저는 철인삼종 경기하다가 사이클에서 넘어져서 두 달 전에 쇄골을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쇄골 수술하고 지금 두 달 막 됐거든요. 이제 다시 술 드시기 시작했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 몇 잔만 먹으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의심의 눈초리 있죠. 에휴, 네가 몇 잔만 먹겠니? 아니,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큰 잔으로. 예. 그러니까요. 한두 잔으로. 예, 네, 네. 그래도 우리 오변을 위해서, 오변을. 아, 네. 아, 네.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는, 네. 그럼 저는 네. 땅콩으로. 네, 땅콩으로. 자, 네. 자, 그리고 국립 대변호 미국 변호사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웃기태 TV라고 하는 유튜브도 만들었는데 욱한 웃기태 미국자 변호사. 아니, 저 지금 뭐, 구독자가 벌써 2,910명이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동희 변호사는 현재 구독자 41명입니다. 오 변호사님. 여기랑 비교하시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정신 차려. 아, 네. 우리 오 변호사님 정신 차려야 돼. 41명이 뭡니까? 그리고 검색도 안 돼. 진짜로 검색은 43명으로 늘어났어. 그래도 지금. 네. 두 명이 더 늘어났어요. 두 분 구독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송과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송과장님한테 그 송과장님이 이제 그 유튜브도 좀 잘 하시고 검색도 잘 하시고 컴퓨터에 좀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지금 채널이 지금 그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되느냐니까 딱 알아보니 수익 창출이 된다고. 어. 네, 아, 웃기태 TV요? 네,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근데 벌써 네. 단돈 340만, 단돈 403, 단독 340. 340만 원. 네. 네, 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방송과 스트레스로 단돈 340만 원으로 네. 미국 변호사가 된 이야기. 그렇죠. 구독자 2,900명인데 조회수가 18,000이 넘어요. 18,00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건 광고 수익이 몇천 원이라도 붙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빨리 수익. 네,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신고. 수익 나오는 대로 홍길동 은행이나. 아, 네. 장학기금에 기부하시. 일단 네. 김 대변호사님. 네, 네. 본인은 어떤 분인지. 아, 좀 멋지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14년째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 변호사 맥의 최고의 아카데미다. 라고 진거리 형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미국 변호사 양성 네. 또는 이제 양성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건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로스쿨을 가고 싶거나 또는 로스쿨을 졸업해갖고 미국 로스쿨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거나 맞습니다. 또 로스쿨을 안 가고도 네. 미국의 로스쿨을 직접 안 가고도 미국 변호사가 그렇죠.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길을 모두 네. 다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개척하고 네, 맞습니다. 교육도 하고 네. 안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재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8년 만에 8년 동안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대표적인 변호사 학원이 바브리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예, 네. 바브. 그 바브리를 저희가 5년 안에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요 올해 6월 14일 날 저희가 바데미.com이라고 해서 BARDEMY.com이라고 해서 이게 바 아카데미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성화해서 바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다라는 뜻의 바데미.com을 런칭을 해서요. 라스베가스에 저희가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런칭돼 있는 상태고 바데미.com이요. 그다음에 요번에 11월 합작 회사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제 혼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 변호사 시험 아카데미에 그러니까 바블이라는 것을 저희가 5년 안에 뛰어넘는다. 그래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미국 네. 변호사 시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바데미.com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런칭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사이트만 런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재도 미국 그 변호사 네. 출제 기관이 NCB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아, 다시 한번 NCBE. NCBE. 그래서 National Conference Bar Examiners. Bar Examination. 네, 네. 변호사 시험이라는 네,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와 라이센싱 계약을 8년 전에 맺어서 모든 기출 문제를 저희가 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8년 만에 저희가 8권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검수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에 아마존에 저희가 셀러 베리피케이션도 다 끝나서 아마존에 네.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책을 8권 사서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책도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걸 또 한글본으로 번역을 해서 영한본 혼용본을 네.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저희 KTK 아카데미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 김대 변호사님 오시니까 설동경
님께서 김태 변호사 구독했습니다. 이거 김태 감사합니다, 변호사로 구독자님. 검색 바로 나왔대. 바로 나오죠. 근데 오동훈 우카는 변호사 안 웃기태. 나와. 아, 네. 우카는 웃기태. 그리고 김기태 나오고. 변호사로 해도 나온대.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러니까 네, 김기태 네, 미국 변호사. 검사 네. 오동훈은 치면 안 나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카톡으로도 카톡으로도 제가 돼. 열심히 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야지 네, 그 유튜브에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네.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도 하고 요거로 또 네, 네. 재판 가면서도 네, 네, 쇼츠로도 네. 찍고 산도 알겠습니다. 여기 또 산을 좋아해요. 산 갔을 때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산도 네, 소개하고 네, 네. 그런 걸 아주 그 생활화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안 그러면 나처럼 업체를 써. 돈 주고 업체를 써. 와 우리 경은님께서도 네. 검사 오동현 TV 구독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아까 41명 43명이었잖아요. 우리 경은님이 역시 제자에 맞았습니다. 44명이 되었습니다. 네. 44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데 또 김태 변호사님은 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 네. 우리 미국에 로스쿨 가야만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정확히 미국 변호사는 아니고 각 주 변호사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것까지 네. 이제 널리 알려졌어요. 네, 네. 옛날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국제변호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 변호사를 통칭해서 부른 말인 거죠. 네, 정확한 그래서, 명칭은 아니죠. 네, 그래서 국제변호사를 쓰게 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그게 그렇죠. 이제 뭐 네. 예전에 그 말을 쓰지 말아라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변호사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네, 네, 네. 됐었는데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상관없었어. 네. 근데 아니, 정확하게는 주 변호사를 네. 반드시 줘야 돼. 미국 네. 어느 주 변호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건 줄여서 네. 미국 변호사 네. 해야지. 그러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검사 검사 모임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한국 변호사가 저를 5년 전에 신고해 가지고요. 그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아. 근데 무혐의 됐죠? 당연히 무혐의 말이 됐죠. 안 되죠. 우리가 그럼 영국의 주를 어떻게 합니까? 네, 미국은 네. 줄 알지만 영국 변호사도 그럼 영국 주가 네. 엄청 많을 텐데 영국 우리 아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변호사로 쓰신 분은 런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벌금형을 받고 맞아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하냐,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검사, 저를 조사하시는 그 계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럼 혹시 관련 규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시하고 가르쳐 달래요. 네, 아니, 네, 네. 입증 책임은 검사님이 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냐고. 그렇죠. 아니, 네, 저희 그 변호사협회하고도 지금 뭐, MOU 체결해서 네. 그러면, 미국 변호사가 되는 길이, 네. 자, 우리 나 미국 로스쿨로 해 미국에 있는 로스쿨로 가가지고 네. 로스쿨이 최소 2년인가 3년인가죠 미국 로스쿨이 3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어요. 1년짜리 그러니까 2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1년이든 네. 2년 3년이든 네네네 네. 미국에 가 숙성 코스든 아니면 지속적인 코스든 해야 네. 되고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돈 많이 들죠. 네. 미국에 안 가고도 딸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까? 네. 그걸 한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도전해 보려는 분들은 희망이 되죠. 네. 미국 안 가도 될 수 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 하는 이유는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 서른에 340만 원 갖고 무작정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3년 반 운전 강사 그다음 리커스트와 스타커 그다음에 택시 드라이버 하다가 LLM이 뭔지 JD도 뭔지도 모르는데 LLM이라는 곳을 더 후배가 가르쳐 줘서 제가 가서 1년 반 만에 LLM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2년 프랙티스 하면서 제가 네 번 만에 미국 변호사가 됐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미국 변호사 시험은 두 번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네 번 만에 붙었다 그러면 4년 만에 붙은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2월, 7월 맨 마지막에 있죠. 두 번, 네. 네. 화수가 있고요.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가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짧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로스쿨이 3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JD라는 과정에 3년 정규 과정이 있고요. 네. 만약에 법학사가 있으면 법학사를 가지고 외국에서 법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1년짜리 과정이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1년짜리 과정이 잘 되니까 또 2년짜리 네. LLM 과정도 만들었고 또 2년짜리 엑셀러레이티드 JD 과정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3년과 1년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같이 돈 없으신 분들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제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비학위 과정이라는 과정이고 그래서 로스쿨 네. 미국 변호사 중에 로스쿨 과정 말고 비로스쿨 학위 과정이 있는 거네요. 학위를 주지 않는 학점만 26학점을 따면 법학사가
인정이 되고. 그렇죠. 아, 법학사가 있고 네. 학점만 26학점을 미국 정신노스쿨에서 따게 되면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와. KTK 미국 네. 로스쿨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면 진짜 미국 로스쿨 졸업 안 하고도. 안 하고도. 변호사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한 달에 1년에 그래도 학비는 미국 학비까지는 아니어도 좀 들겠죠? 3분의 1 정도 들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1년 코스인가요? 여름에 17학점. 네. 왜냐하면 미국 로스쿨이 여름에 네. 방학 기간이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미국 정식 로스쿨인 UDS의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 교수님이 직접 온라인으로 줌으로 가르치십니다. 아~ 그래서 여름에 네. 17학점 두 달 반 들이시면 되고요. 겨울에 9학점 한 달 10일 들으시면 26학점 다 이수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응축해 놓은 과정이다. 압축해 놓은 과정이다. 여름, 1년 여름 두 달 반 겨울 한 달 10일. 야, 1년도 딱. 아니네요. 1년도 아니죠. 네. 합치면 세 달 조금 더, 조금 네, 더 된다고. 네. 그러면 네. 미국 변호사님 응시할 자격이 된 거예요? 자격이 됩니다. 법학사가 있고 법학 전공 과목으로 83학점 들은 사람. 그게 아. 한 파트 법학사가 있어야 돼요. 네. 한국에서 법학사는 해야 네, 법학사, 되군요. 법학사. 예. 그다음에 26학점 들으면 네. 워싱턴 DC바를 할 수 있다. 저도 법학사. 네. 안 소장님도. 예, 저도 학부는 법학과 전공에서 네. 법학사예요. 예. 그러니까 26학점만 들으면. 아니 법학사가 없는 분은. 자 봐요. 안 소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안 소장님처럼 4년제 법학 법대를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름 학기 듣고 5월 중순에 17학점, 겨울 학기 9학점 들으면 네. 내년 2025년 2월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네. 4월 말에 발표가 나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안 소장님은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미국 과정입니다. 변호사 시험 한글로는 안 나오죠? 한글로는 안 나오죠. 영어로 나오죠? 네. 근데 1년만 제 10년 걸려도 안 돼요. 아니, 안 소장님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 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KTA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학점은 수업만 들으면 다 나와요, 아니면 우리 대학교처럼 시험 봐요. 기말고사 볼 수 한 8일 그러니까 8일 정도 듣고 네. 그다음에 한 이틀 쉬고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아. 네, 그런데 학점을 비하기 과정이기 때문에 잘 줍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좀 유출할 수는 없지만 KTK 아카데미에서 내요? 미국 그 교육기관에서 내요? 그 교수님들이 내요? 아, 그럼요. 정식 로스쿨에서 네. 직접 시험을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아, 그다음에 정식 네. 학위를 저는 우리가 합니다. 미국 로스쿨에도 수술을 드려야겠네요. 네? 수술요. 아, 학비가 학점당 900불입니다. 그래서 20, 900불 곱하기 26이면 23,400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학점당 학비를 그 미국 로스쿨에 지불하면 됩니다. 그게 아, 제일 네. 우리가 만든 건 아니네요. 그 학비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만든 연결만 해주는 거.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저희요? 수수료 좀 받아야죠. 어허,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마이크 누가 샀죠? 이 마이크 되게 네. 좋은데요. 네, 이 회사님이 이 마이크를 기부해주셨습니다. 네. 다 제가 돈 벌어서 이렇게 네. 기부도 하고 안진걸TV에 마이크도 앞으로... 기부도 하고 여기 텅디피디는 여기 KTK 이렇게 네. 써야 그랬는데 써야죠. KTK 써주세요. 좀 CG로 좀 만들까요? KTK 아카데미 기증이라 써주시고요. 네. 다 이렇게 안진걸TV에 기증하는 네. 거예요. 500만원도 우리 500만원클럽 만들었거든요. 아, 네. 500만원 기부클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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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은행이나 꿈스형이나 네. 네. 둘 중에 하나씩 아니면 네. 둘 다 250 나눠드는데 1호가 김현성 네. 2호가 김용춘 1호가 광주 일자리든 김현성 네. 2호가 네. 김용춘 감정평가는 3호가 안진걸 4호가 임세 민생 뭐 공동 여기까지는 완료가 됐어요. 네네네. 박영선 공보비서관님이 400만원을 냈어요. 분할 납부금. 100만원.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네. 오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낸 다음에 하겠대요. 요즘 돈이 없어요.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이 약정했어요. 5호예요. 네. 5호. 5호 좋습니다. 네. 3자 5자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네. 공보비서관님 제가 5호 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이강수 복덕방 대표님이 7호 네. 매부쇼에서 결의를 했고 네. 아, 매부쇼에서 예, 영문놈 네. 영문놈으로는 박시동 경기평론 매부쇼에서 제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안겹결에 예 해갖고 8호 그다음 저번에 누가 한번 그냥 술 먹으러 왔어요 제 팬이라고 네. 그래서 중소기업 중소기업가더라고 그래서 네. 감동받아갖고 어. 9호 네. 야구평론가 박동희 대표님 네. 10호 네. 10호까지 나왔어요 예. 아이 어. 우리 오동민 변호사님도 해야죠 11호 하겠습니다 11호 해야지 11호 네. 11호 사랑합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네. 최수 씨한테 물어보게. 안진걸 TV. 야, 막 찌르지 마. 안진걸 TV 계속 출연하세요. 가정의 평화도 중요한 거야. 네. 오동현 변호사 11호입니다, 여러분. 11호 하겠 오동현 변호사 11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이 기사 쓰신다 했는데, 오동현 변호사 11호까지 써주십시오. 아. 바로 보고 해야 이제. 그런데, 바로, 네. 지금 안진걸 TV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오동현 변호사, 그, 오동현 TV가 네. 그래도 이 방송, 그리고 11호로 네. 또, 결의 500만원 또 홍길동 은행이죠? 네. 홍길동 은행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구독자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검사. 오, 임양진 선생님께서도 오동현 TV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우리 안마르타님, 안마르타님 빨리 오동현 TV랑 김기태 미국 변호사 TV에 구독 완료 해주세요. 예. 자, 지금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님한테도 지금 이 방송 나오시는 오동현 변호사님. 500만 클럽 자, 11호 결의했습니다. 깠습니까? 또 먹어야죠. 아, 좋아. 아, 두 분은 계속 먹방 하시고요. 네네. 아, 진짜 아니 압축적으로 미국 변호사 빨리 내는 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비하기 과정은 한 학기에 직장인들 100% 직장인 그 다음에 95%는 비법학사를 가지신 분들이 100명 이상씩 매 학기마다 지금 등록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하나는 일단은 그래도 미국 변호사 시장이 좀 작지만 그래도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서는 1위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한 해 제일 많은 미국 변호사를 양성해내는 곳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진짜 대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분들이 스펙 쌓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변호사 4년 안에 독학사로 해서 미국 변호사 독학사로 해서 법학사를 따고 그다음에 4년 안에 비학위 과정을 들어서 방학 동안 들어서 26학점을 취득하시고 그러면 3학년 7월 달에 디시바 변호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오케이. 가질 수 있습니다. 법학사가 없으면 못 보는 거죠? 못 보지만. 근데 요즘 법학과가 없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따요? 방송대 법학과 이런 데 따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중학적이 되기 때문에 네. 교육법이 위배되지만 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네. 독학사를 통해서 독학사, 네. 법학사를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나는 미국 변호사 될 거야 그러면 독학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만 되면 네. 국가 평생 교육원의 법학사를 줍니다. 아, 방송대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네. 법학사를. 네. 지금 내가 그냥 동문학과를 졸업했어. 네. 네. 졸업하지 않아도 법학사를 따려고 네. 방송대 법학과에 다시 입학하면 돼요. 입학하면 돼요. 하지만 그쵸? 학기 내에 딸 수 있는 법학사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독학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독학사는 어디 대학에서 중하나요? 교육부가 중하나요? 국가 평생 교육원. 검정고시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일정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 60점 이상만 되면 그 4단계를 1년 안에 다 네. 시험만 봐가지고 독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안에 또는 1년 안에 2년 안에 독학사를 통해서 법학사를 취득하면 네. 그걸 50학점을 DC바 위원회에서 인정을 네. 해줍니다. 그 다음에 33학점은 학점은행제나 또는 사이버대학교의 시간제로 그냥 33학점. 아, 사이버대학 법학과도 가도 되고. 아니요. 학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 학점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중 학점은 그러니까... 안 되고. 법학사가 있거나 네. 아니면 방송대 법학과를 아예 아싸리 졸업하거나 네. 아니면 독학사 따고 학점은행 따갖고 그렇죠. 그 미국 시험. 로스쿨 네. 위원회가 요구하는 83학점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면 그 다음에 비하기 과정으로 아니요. 또. 그거를 갖추는 중간에 비하기 과정 같이 들어봐요. 아, 병행할 수 왜냐면 있고. 비하기 과정은 방학 때만 하니까. 네. 그래서 2년 안에 2년 안에 산술적으로 2년 안에 대학생들은 미국 DC 변호사 시험을 네. 볼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출 수 네. 있습니다. 야, 그럼 그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까 26학점 비하기 네. 과정 26학점은 다음에 2만 달러? 23,400불.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건 아무리 KTK가 줄려고 해도 미국 로스쿨이 요구하는 거니까 못 줄이는 거죠. 네, 줄일 수 없지만 줄일 수 없지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지금 네. 김기태 미프로사님은 쟤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번에 9기까지 뽑은 홍길동, 아니, 꿈수 청년 장학금을 10기 때부터는 1년에 1명, 네. KTK 무료 수강권을 1년 무료 수강권 준다는데, 그걸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는. 2천만 원을요? 그러니까는. 3천만 원을? 저도, 와. 나이 서른에 정말
꿈 하나 가지고 미국에 그냥 무작정 가문의 1호로 제가 갔거든요. 저같이 좀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미국 변호사 한번 되겠다라는 꿈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1년에 한 분 제가 23,400불 장학금 그 다음에 아카데미 595만원 수강료 제가 전액을 그 한 분에 한해서 제가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000만원 넘는데요? 네. 3,600만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미국 변호사가 될 때까지 제가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단 의지가 있으셔야 의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저랑. 열심히 하고 네, 반드시 네. 미국 변호사 되겠다라는. 그리고 더 한 뉴스는 뭐냐면 26학점에서 26학점을 이수할 때 평균 학점이 2.7만 넘으면 4학점만 더 수강을 하면 LLM 학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스터 오브 로. 그래서 4년 안에. 네. 네. 그래서 그 4년 안에 그 4년 안에 독학사를 통해서 법학사도 가고 그다음에 비학위 과정도 하면서 미국 DC 변호사 볼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하고 미국 DC 변호사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학점만 더 취득을 하면 석사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네. 4년 안에요. 아, 미국 LLM은 미국 법학 석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스터 오브 로입니다. 네. 그걸 4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걸 제가. 감탄차? 네. 그러면. 다들 미국에 가야지만 되는 걸로 만들고 아, 네. 근데 예. 한국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연말에 꿈스천 장학금 10기 네.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500만 클럽들의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 공지를 하나를 떠내는 거죠. 네. 미국, 변호사, 과정. KTK 아카데미에서 1인, 1년 1인. 수학... 1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반응이 좋으면 2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너무. 네. 최민이 1인만 하시죠. 너무 큰 부담이. 제 마음입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안진걸 TV를 위해서면 제가. 예, 예, 예. 동물 세신 하겠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KTK에서 네. 그. 요런 거 쇼츠 좀 만지르라고, 임마. KTK. 저거는 쇼츠도 안 만들어, 내 거는. KTK에서.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니? 지원 방안을 네.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 이런 지원 혜택이다. 아, 예, 제가 딱 실질적으로 제안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3,600만 네. 원짜리 장학생을 모은다. 맞습니다. 그럼 아,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이번에 꿈스천 장학금 6명 뽑는데 1인당 300만 원. 네. 12,000 대 1이었거든요. 조회만 20만 명이 넘게 했고 그래서 2,000 대 1이에요, 경쟁률이.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서 두 명 더 뽑았어요. 조금 안 하됐죠. 8명 네. 뽑았으니까. 근데 그건 뭐 5천 대 1 만 대 1까지 더 중요한 건 될 때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의지만 열심히 하면 제가 미국 변호사 될 때까지 지원해야 예. 됩니다. 돈을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일단. 만약에 너무 어려 내가 정말 제가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한 90%는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서 네이티브랑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비행기 표가 없다. 호텔비가 없다. 네. 네. 그거 제가 또 전액 네.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기태 변호사님은 별도로 500만 원 기부하는 500만 클럽 5호 기부와 KTK 아카데미 1년 최소, 1년 최소 1인 네. 전액 장학생 가려고 3,600만 원 장학생 상당. 네. 장학생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하는 거죠. 지급, 그러니까 지급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죠. 면제. 면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급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네, 네, 네. 동일한 거죠. 아니, 지급은 없지. 네, 왜냐하면 미국에 내야 될 돈은 KTK에서 대신 내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수강자 한 명이면. 네, 네, 네. 지급이라 해야 될 것 같고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달에 제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요. 예. 김태훈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비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안진걸 TV가 수익도 정지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경은님께서 수익도 정지되어 있는데 있느냐 가슴에 확 경은님께서 저희가 윤석열 김건희를 강력하게 비판하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계속 그 자기들 앞잡이들을 통해가지고 막 신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유튜브는 또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면서 마구 차단해버려요, 수익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 우리 독도누따님께서 변호사님 대단해요, 세상에. 안마르타님께서도 아, 아깝이 청년이 될 수도 없고.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연령 제한 있나요? 아, 연령 제한은 없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대학생들. 그렇죠. 예, 반드시 네, 네, 네. 자격 요건을 청년들이 또 네, 맞습니다. 우리 희망이니까 네. 대학생이 아무래도... 아닌 사람도 있었잖아요. 비학위 과정을 도전하고 아, 지금은 100% 직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좋은 시스템과 기회를 대학생들이 괜히 쓸 그러니까 네. 괜히 뭐 스펙 쌓으려고 그렇죠. 하지 말고 네. 대학 4년 안에 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미국 석사까지도 로스쿨 그러니까 석사까지 딸 수 있는 기회를 대학생들한테 일단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학생이 아닌데 도전하시는 분 있으시죠? 아, 그러면 저한테 안진걸TV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장학금 모을 때는 모집 요강에다가 지원 네. 자격을 써야 되는데 대학생이라 그러면 너무 가혹할까 봐. 대학생. 비대학생들이 슬퍼할까 봐. 일단은 대학생.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우리 KTK가 다 생각이 그게 다 때문에. 돼서 더 한다면 제가 네, 더 네. 늘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대학생 아무래도 비대학생. 네. 대학생에서 네. 법학학사를 따기가 훨씬 용이하니까. 용이하니까. 그다음에 또 그래서 네. 로스쿨 저 미국 로스쿨 학점을 따고 변호사인데 용이하니까 비대학생이나 고졸학생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네. 충분히. 우리 또 주최 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야 김대 변호사님 너무 오 경은님 아 그러셨구나 민생경제로 조금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후원 요청도 안 하는데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안진걸TV 민생경제로 네. 그냥 자막만 이렇게 내려보냈지 딴 데는 막 후원해달라 막 네. 많이 호소도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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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네. 저희는 가급적 광고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보험 체크 너무 고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오동현 변호사 사무실 광고 한번 네. 볼까요? 법무법인. 법무법인. 네, 법무법인. 아. 네, 근데 이미 네. 500만을 내기로 했으니까 광고는 일단 광고 내년에 제가 무료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내년에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KTK로 딱 예, 예, 예. 뒤에 좀 깔아주십시오. 예, 깔겠습니다. 네, 이래서 방송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뭐 막 지를까봐. 분위기 타면 막 지르잖아. 11월부터 깔게요. 네, 11월부터. 11월부터 50만 원. 한 달 50만 원. 아, 요거 가드는. 네, 여기다 4달 4달 할 수 있는데. 야, 일단은 자, 그러면 저도 사업가니까 이렇게 항상 KTK 이렇게 꼭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제가 50만 원 예, 광고하는 예, 예, 걸로 그렇게 매달 하고. 50만 원. 네, 그럼 11월 때는 550만 원이 나가겠네요. 여러분 덕분에 광고 여러분 내가 이래서 내가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안진걸 TV. 여러분 광고 영업이 지금 수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한 시간이 네. 지나버렸네. 아이고, 오 변호사님. 네. 그래요. 우리 검사 모임과 오동현 변호사님 향후 활동 계획 네네. 포부 설명 좀해 주십시오. 네, 텐션 있게. 뭐, 네, 네. 텐션 있게. 뭐 지금 이제 시작한 그 검사 모임 더 좀 열심히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 많은 이 정치 검찰들이 또 이렇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 받고 있는 분들 힘내시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할 거고 또 이제 저희도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지금 열심히 예, 활동하면서 지역분들하고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우리 경은님께서 멋진 김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야, 우리 김 변호사님 야, 인기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자, 김 변호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 김대 변호사님의 인생 스토리 욱하는 웃기대에 있는 그 지금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캠핑. 예, 네. 캠핑 방송. 네. 2만 명 가까이 본 거. 네. 이거 꼭 한번 봐보세요. TV. 예. 네. 링크했습니다. 네. 어, 저요? 예. 네. 마무리 바로. 아, 저는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미국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지원을 해서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우리 오동현 변호사가 요즘 너무 열심히 해서 오동현 변호사도 네. 많이 또 응원하고 아유, 지원할 거고, 뭐, 더더욱 뭐, 안진걸TV는 제가 항상 응원하고, 또 안진걸 소장님은 제가 항상 리스펙트 하는. 네. 아유. 아유 네. 네. 영어 좀 썼습니다. 아유.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또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보필을 하는 게, 또 멀리서나마, 네. 또 가까이서나마 보필을 하는 게 제 후배로서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안진걸TV 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광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큰 힘이 났고요. 네. 자, 검사 오동현 변호사 TV, 그리고 웃기태 TV, 김대 미국 욱하는 변호사. 욱하는 웃기태. 욱하는 네, 웃기태 네. TV, 또는 김기태 미국 변호사 치면 두 TV가 연결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 욱하는 웃기태 인생 스토리, 캠프파이어 하면서 찍은 거 있거든요. 가시면 제가 링크도 걸어놨는데 꼭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광주 남구청 8층 대강당에서 이광수 복덕방 대표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정진욱 광주국회의원 김현성 광주일자리 대표 5명에서 북콘서트가 있고요. 11월
2일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검사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희성 변호사, 유동기로부터 고발과장 이희성 변호사와 또 임세은 민생 공동 소장 그리고 이광수 박신아 안진거 이렇게 5인의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모시고 오동 변호사 모시고 김태 변호사님 500만 클럽 가입식과 KTK 아카데미 미국 변호사 되는 아카데미 1년 1인 장학 증서 기증식을 성대하게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부가 기부를 낳고 선행이 선행을 낳지 않습니까? 투쟁이 또 투쟁을 낳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 요구할 건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길동 은행 꿈새청년학기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대 변호사님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가 생긴 거네요.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1년 무려 3,6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거 거의 세 번째 프로그램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벅차고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임양진 선생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라 운영의 리더가 되어야 예, 김태희 변호사님 그리고 오동 변호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내일 이제 내일 이제 저는 3시 반에 민생 웃음 연구소 나가죠. 새날에서 하는 거 거기에 임생 소장 제가 나가고요. 이름이 민생 웃음 연구소입니다. 벌써 15번째 한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원래 잘못하면 잘리거든요.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이광수 박시동 안진걸 셋이서 교보문고에서 대한경제 붕에 비록 한강 작가님의 책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베스트셀러 망고 됐나요? 망고? 망고 가까이 팔린 것 같아요. 만약에 한강 작가님이 제가 10권 샀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만 없었다면 망고는 돌파했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네. 소년이 온다. 특히 5.18을 다는 소년이 온다. 우리 다 같이 봐야 됩니다. 4.3을 다는 작별하지 않는다도 꼭 저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7시 교보문고 사인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뭐 인사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작별 네. 인사. 네. 여러분 하여튼 안진걸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정현 TV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정현 TV가 실버 뭐죠 그거? 실버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안진걸 소장님 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네. 오 변호사님도 작별 인사. 네, 네. 저희도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계속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옆에서 더 소장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로 오늘 안진걸 TV 특별하게 오동 변호사님, 김인태 민변호사 함께했던 안진걸 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기 다음에 또 만나고요. 안진걸 TV 여러 좋은 콘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